안녕하십니까. 송일줄입니다. 오늘은 PD수첩 연속기획 친일파는 살아있다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앞서 방송한 친일파는 살아있다 세 편에 대해서 여러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추가 취재를 요청한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때마침 지난 7월 14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온갖 부조리와 모순의 뿌리인 친일파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김현중 PD, 최근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친일 조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네, 지난 7월 14일 친일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던 당일부터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동아 두 신문이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왜 이런 파장이 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는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친일 역사 청산에 결코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 우선이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친일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72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나라당 지도부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죠? 예, 같은 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상식을 깨고 야당 탄압하고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하에 마녀사냥식으로 벌리는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급, 특정 지위를 겨냥한 이런 것은 대단히 편협한 이런 또 다른 공론 분열을 가져오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도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관련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간첩을 그 민주투사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간첩을 민주투사로 만드는 수 있는 정권이라면은 뭐 친일파로 만드는 거 그거는 뭐 정말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 정치인을 상대로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전체 민족의 역사에 있는 그대로의 아픈 과거를 제대로 밝혀서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가운데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범위입니다.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의 고등관으로 개정한 것과 함께 문화, 예술, 언론, 교육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언론이라는 항목이 명시된 것입니다. 중앙 단위의 문화 기관에 대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언론 기관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 교육 문화 이것을 이제 구체화 시켜서 이번에 규정한 거라고 보는데요. 개정안이 제출되던 날 조선일보는 개정안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 동화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성을 부각시켰고. 동아일보 역시 정략이 깔렸다는 의혹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들 신문들의 시각은 친노 진영이 반노 진영을 탄압하려 한다 그런 식이네요. 그럼 왜 조사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언론사인데 문화단체라면 무슨 뭐 문인협회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걸 해야지 왜 우리들 집어넣느냐 그렇게 이제 버틸 여지가 있었던 것인데 언론이라고 딱 명시가 되면은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법에 의해서 조사한다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그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틀린 거죠. 어떻게 공교롭게 지금 시점이 소위 권력과 언론이 어떤 그 대결 양상,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언론은 언론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상대방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님의 당선 인사 듣겠습니다.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박근혜 의원은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 좀 그 야당 대표를 상대로 안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까? 그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돌아가신 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계속요? 또 여기에 소위로 이래 이 대상 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목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변명을 해봤자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의원 측에서는 야권의 문제 제기가 과민 반응이라고 일축합니다. 아, 그야말로 당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의 경우는 경시고 군대 경우는 소위 이상이고 행정의 군수 이상을 한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연법이라는 의미는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뭐 갖다 놓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분들은 당연히 친일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이거를 누구 개인을 겨냥한다든가 어떤 단체나 또 어떤 세력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50년 먹은 민족의 문제를 그야 다 같이 우리가 한번 그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역사 청산의 과정까지도 그야말로 이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 한나라당은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은 개정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이 통과되었단 말이죠. 그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국회가 결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은 존중을 해야죠. 16대 국회를 통과한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 제출은 이렇게 여야 간의 정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중요한 친일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 법안은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사 대상을 90%에 가까운 비율로서 대폭 축소를 해버리면서 친일 조사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계약된 법을 실제로 조사 가능하도록 이번에 원상 회복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중 PD, 법 이름이 줄여서 친일진상규명법인데 일제치하에서의 친일 행적이 조사 대상이 되지만은 말 그대로 진상만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동훈 PD, 이번 이제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반민족 행위자의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범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에 있어서의 계급 문제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16대 국회 원안에서는 이 일본 제국의 군대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거친 국회 재정안에서는 중자 이상의 장교로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중자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의 그 중령 계급을 말하고 있고요. 네. 17대 국회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다시 16대 원안인 소위에 가까운 장교 또는 하사관에 가까운 소위 또는 경시 이상의 고등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왜 소위와 중좌가 논란이 일고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월 법사위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군대에서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친일 반민족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 그게 육군 소위를 상대로 해서 침략 행위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봐야 되겠느냐. 장교라는 의미가 받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그러면 지휘관을 빼놓고 우리가 어떤 것이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되풀이 되는 논란. 그런데 뜻밖의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마지노선입니다. 한나라당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려는 의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쪽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옥사님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정치놀이란 말이에요. 이러지 맙시다. 조재하면 민족 정기를 바로 쓰기 위해서 하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계획이 무슨 문제예요? 조재환 의원 거짓말하지 말아요. 조재환 의원. 네, 그런 사람 이제 속보에서 하지 말아요. 무슨 속보니 소리래. 여기서 들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법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령 계급인 일본군 중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 짓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친일 행동을 수행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인 가운데서 사관학교 나오셨다면 대단한 지식뿐만 아니고
뼛속까지 친일 세력이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그 누가 총을 주겠습니까? 소대장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령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12명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친일 세력이고 항일 세력을 직접 토벌한 세력들인데 이들에게 먼지 부려주지 않은 아주 교활한 좀 제가 볼 때는 좀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일 청산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도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군인이 되기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던 박정희가 택한 곳은 만주의 군관학교 시험. 39년에 합격한 그는 40년 4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만주 군관학교는 일제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 간부를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한 박정희는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教官和什么书记，整个习惯上的都，数科和那什么小科都一样。 졸업할 당시 수석을 차지해 대표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사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성적이 우수한 생도들에게 베풀어지는 일종의 특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 57기를 졸업했습니다. 적어도 전쟁이라는 시기에 장교로 출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들어갔다. 당시의 일본 제국이 천황이 장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제국을 위해서 이 제국을 건설하고 제국을 유지하는 데 중견 간부로서 역할들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최소한의 동의나 합의를 하지 않고 또는 충성을 하지 않고서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자리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선발해가지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이제 본과 교육을 받게 해요. 그게 이제 1년 반 가서 받은 게인데 그 성적이 우수해서 뽑혀가지고 그 자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학교 성적에 따라서 몇 사람 선발해가지고 본과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받고 이제 돌아온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시비하는 건 그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육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는 만주군 보병 제8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직책은 부관이었습니다. 단 부관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그 실병 지휘라는 건 경험이 없습니다. 부대 지휘를 한 적이 없어요. 연대 부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친일로 그 취급된 게 역시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만주군 보병 제8단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까? 취재진은 연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만주국의 뭔가 그 통치와 내막 다 전쟁 범죄자들이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무슨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조사해서 쓴 건데. 이 책은 중국 정부가 일제 시기 만주국에서 부역했던 관리들과 군인들의 자술서를 모아 중앙 당한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병 제8단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처음 발견된 것인데요. 자술서를 쓴 유부는 만주군 보병 8단의 직속 상관. 거기에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의 보병 8단이 열화성 반벽산에서 토벌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대의 위치, 활동 시기와 내역 등이 모두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부대가 개편된 이후에도 8단은 열화성에 남아 토벌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만주군 보병 제8단이 있었던 열화성은 북경의 동북부 지역, 지금의 하북성 일대. 그곳의 반벽산에서 누구와 싸웠던 것일까? 열화를 집중적으로 팔로군하고 뭔가 이렇게 조선 영대랑 있는 그 팔로군 소멸하려 토벌하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갔을 때 바로 거기 제일 아주 토벌 셀 세게 할 때죠. 43년이 들어가서 44년이 가서 45년 해방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개인의 행적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계급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개정안에 군대의 계급에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군인 중에 장교라는 그룹이 가진 특징과 그들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계급이 문제가 아니며 일본군 장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특성이 가장 기본이 모든 지배 세력의 최후의 권력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 덕목은 충성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요. 그 충성을 지키는 충성심과 충성의 강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의 계급이 소위인 거죠. 근데 식민지 시기에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천황이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이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국군마저도 친일 그 일제시대 일본에 협력했던 일본군 출신들이 주동이 됐고 광복군 출신은 완전히 배제가 되다시피 했죠. 그것이 결국 이제 지나친 미국 종속적인 그런 정권을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평가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존재했던 일본군 장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 오동훈 PD. 조사 대상을 소 이상으로 해야 된다, 중좌 이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이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계급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까? 예,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중좌 이상으로 그 대상자를 정할 경우 약 10명 안팎의 조사 대상자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위 이상의 경우 약 20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숫자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기준에 따른 성격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현중 PD, 이번 개정안에서 뜨거운 쟁점이 또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이번에 개정안에서 이 언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전에 통과된 16대 제정안에는 문화기관 단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예. 이렇게 언론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16대 원안에서도 그렇게 네.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이것을 원안의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친일 문제 전문가 정운현 씨. 그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방응모와 김성수가 썼다는 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민족지의 사장이 그 당시 조선 최고 통치자였던 일황의 대리인 조선 총독에게 이런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 신문을 우리가 민족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황국주의 지식인에게 민족지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사장이 이런 신년 안부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역시 이래놓고도 참 조선 역시 민족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하 광산업으로 돈을 벌어 조선일보를 인수한 개초 방응모. 민족 교육을 이끈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인촌 김성수. 두 사람은 일제하 신문사의 사주로서 이번 개정안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방응모는 일본의 전쟁지원단체인 애국금차회의 발기인이었습니다. 대단히 상징이 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 계속 전쟁을 위해서 조선인들의 물자를 다 뺏어야 되고 하는데 모양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발적인 모양실을. 그러기 위해서 뭐냐?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이 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여성 상류체의 친일 활동으로서 대표적인 게 애국 금차회 활동인데 바로 그게 발견이 나와서 사실은 친일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는 일본군 사령관의 초대를 받고 갔다가 돌아와서 고사포를 기증했다는 것이 당시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방흥문은 또 잡지 조강을 창간하고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강에는 일본 황실을 찬양하고 한일합방을 미화하는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한일합방이 양국 행복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기막힌 네. 내용이군요. 김성수 역시 관변단체인 국민총력연맹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합병 지원을 독려하는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김성수가 이름만 빌려준 글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를 문 닫게 압력을 총독에서 하니까 뭐나 하나 써야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걸 유진호 선생 양옥에 다 나와 있어요. 인천 선생은 쓴 일이 없어요. 매일신보 기자가 김성수 이름을 빌려 썼다는 그런 주장이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김성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고 그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이름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본인이 썼든 쓰지 않았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본인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지 그 기자가 쓴 걸로 이야기하지 않,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반영되는가라는 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지. 방흥모가 사주로 있던 조선일보와 김성수가 사주로 있던 동아일보는 일제하에 적지 않은 문제 기사들을 보도하였습니다. 일제의 전쟁에 동원돼 죽은 첫 전사자는 꽃으로 미화되었습니다. 천황 폐하 폭탄 투척. 범인은 이봉창. 이봉창 의사를 범인이라 그랬네요. 일본 임금은 천황이라고 격찬을 격칭을 붙이면서 우리 이 애국지사를 범인이라고 불렀지요. 이런 경우는 일제 후반기, 일제 말기, 중기에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신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시 이 중국에서는 우리로 보면 제3국인데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두고 불행부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불행하게 맞지 않았다. 그때는 신문에 그렇게 안 내면 신문이 못 나가요. 신문 안 하려면. 그리고 이 독립운동하는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강도라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이 군자금 모으러 온 거를 와서 어디 가서 군자금 달라고 그래서 가져간 걸 강도다 그거야. 그럼 여기서 독립운동으로 온 거 알지만 신문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강도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죄명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쓰랬는데. 193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일본 천황 부부의 사진과 찬양을 일면 톡으로 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문의 제호 위에 일장기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측에서 발행한 책에 따르면 당시 상황에서는 조선 총독부의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총독부가 사실상 신문을 편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호위에 일장기 올린 것은 조선일보가 그 신년호 뿐만이 아니고 평시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일왕의 생일에 그 일면에 그 톱으로 사진을 싣고 하면서 생일을 그 축하하고 극존칭으로 그 찬양하는 이런 것들은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해방에 대한 희망, 독립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일본 제국주의 강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신문사의 어떤 그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사사로운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조선일보는 항일 기사로 인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고 조선 총독부에 압수당하는 일이 471회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기에 누가 운영하던 조선일보였던가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1920년대 중후반과 30년 초까지 있었던 그 시대의 민세 안재홍 선생이 운영할 때의 조선일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민족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방모라는 새로운 기업인이 이 조선일보 인수하면서는 그러한 성격들이 점차 퇴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 그 통계로 봐도 기사에 대한 압수 같은 것이 현격하게 그 비율이 떨어지고 나중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신문사가 식민지 경영과 전쟁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폐간됐다고 말합니다. 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조선일보의 당시 사장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선이나 동아나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선인, 선배들이 그 혹독한 조선 총독부 밑에서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옥살을 헤매면서까지 그래도 교례를 위해고 민족의 전립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싸우다가 조선정화는 끝내 폐간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에 관한 조선 총독부 기록을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40년 폐간에 앞서 조선 총독부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극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지면의 회기화에 따라, 그러니까 논조가 비슷한 신문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동아와 조선일보를 매수할 경우에 그 금액과 방법, 그리고 종업원에게 취직을 알선하는 계획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민족지기 때문에 강제 폐간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40년을 기점으로 하면서 이 수송체계 교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일본 제국의 전력이, 전투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총독부나 또는 일본 군부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그렇게 여러 개의 신문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큰 논조가 변화가 다른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매일신보나 또는 경성일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방지 같은 경우도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당연히 그럼 폐간시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그것이 민족지기 때문에 폐간됐다라는 논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창간 84주년, 한국 언론계의 거목으로 자리 잡은 두 언론사. 오늘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민족지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85년 동아일보 창간호에 동아일보가 민족지라는 글이 실리면서 두 신문사 간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민족지 논쟁이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민족지를 내세우며 반격했습니다. 비방과 시비가 두 언론사 간에 오갔고 민족지 논쟁은 결국 19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신들의 과거 행적과 관계없이 민족지 문제를 공론에 붙이고 그것을 지면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야 돼 마땅한데, 그때 민족지 논쟁은 서로 헐뜯는 것이었거든요. 자신은 민족지였고 상대방이 친일 신문이었다라고 하는 공격을 서로 이렇게 하고 서로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고 스스로 서로 공격에 의해서 자기 신문의 친일적인 행태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일찍이 접어버렸죠. 조선일보 창간 82주년 기념호. 거기에는 방응모의 민족 지도자적 면모가 강조돼 있습니다. 김구와 찍은 사진과 함께 방응모가 한독당의 재정부장을 맡았다고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독당 재정부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신경찬 씨는 재정부장, 상무위원 등을 맡았던 한독당의 산증인입니다. 그 방응모는 재정부장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고 안재홍 씨 추천으로 상무위원을 잠깐 했어요. 잠깐 임시로 한두 달 했다가 탈당을 했어요. 그러나 조선일보는 1980년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개초 방응모전을 근거로 재정부장을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장을 했다는 그 허위 사실을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조선일보가 조작해서 냈기 때문에
한편 조선일보 측은 반민특위의 반민족 친일 행위자 명단에 방응모가 오르지 않았다며 친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해 구성됐던 반민특위. 그러나 경찰의 습격으로 와해되고 친일 청산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민특위는 외부에 의해서 중간에 그것도 시작과 동시에 엄밀하면 시작과 동시에 와해된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작성한 그 몇 안 되는 명단을 가지고 친일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친일파가 아니다. 혹은 거기만 나온 사람만 친일파다라고 단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초역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대상자의 명단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말이죠. 명단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당연히 추가되죠. 그건 당연히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과 경찰, 언론계, 사회문화계 원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작업이라고요. 일정한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기에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이 뒷작업을 제대로 출발다운 출발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김승학의 1948년도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친일파 군상이라는 제목으로 분야별 263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 이름 밑에는 숫자로 보이는 발을 정자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임 같은 데서 이 사람을 친일파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거수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했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김승학 선생이 참고하면서 문헌들을 보다가 이 사람의 친일 행적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한 숫자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명단에는 조선일보의 사주였던 방응모와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김성수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른바 이 친일 혐의가 있는 사회 지도층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되고 칭찬받을 것들은 자랑하면서도 그 지도층이 맞대가 될 양심 속에서 가져야 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떳떳한 자기 반성과 비판이 없이 오히려 이것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통해서 왜곡하고 없애려고 한다. 그 결과 언론 자체가 하나의 개인 도구가 되면서 개인의 어떤 역사를 왜곡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처까지 나가는 이런 현상들,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PD, 이 언론의 중요성이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일제치하에서의 신문은 당시 식민지 조선민중들의 눈과 입과 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 언론의 역할에 특히 신문의 역할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인데 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측 입장은 좀 들어봤습니까? 우선 그 동아일보 경우에는 일체의 인터뷰 및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공과 과가 함께 있으므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그 공문을 보내왔고요. 네. 그와 함께 책 한 권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책인데요. 조선일보의 입장을 잘 담고 있었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네, 오동훈 PD. 17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사실 국민들은 16대 국회에서도 이 처리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야당과 언론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처리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원회. 법사위원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조상의 무덤까지 파 뒤적이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일단의 괴한들이 있습니다. 그 괴한들의 음해 활동은 타락한 언론인과 손을 잡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한 법사위원의 괴한 발언으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참관하고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괴한이라 그러면 우리를 독립운동까지 들먹이면서 괴한이라 그러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괴한이라는 얘기인데
저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아, 섭섭하시죠. 저 충분히 뭐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계속 감당하고 지금 일을 해야지 본질적인 걸 하잖아요. 어떻든 이 법사위에서 이번에 이걸 통과시키는 게 제일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지킨 거고 어? 강도라고 괴한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이치죠. 그게 무슨 현실이니까. 그래도. 이 사례는 친일 진상 규명 법안이 그간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친일 진상 규명 특별법은 작년 8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과반수가 넘는 154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을 한 터라 법이 무난히 통과될 걸로 예상을 했었죠? 네. 그런데 4개월 가까이 상위 배정을 받지 못해 표류하는가 하면 정작 법사위에 상정되자마자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조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그 역사의 평가 작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학계 연구를 맡겨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하는? 이 학계에 맡기자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누가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행자부 선거요? 자 이러시면 이러시면 이거 심의 못합니다. 그럼 아닙니다 위원장님. 네. 아니에요. 네, 심의 안 해. 아이고 아닙니다. 자 갑시다. 아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땡깡 넣는다. 아니죠 위원장님. 안 위원장. 아이고 위원장님. 당임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에서 좀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놈의 짓이야 이게 지금. 누가 이걸 기록을 안 했습니까? 결국 이날의 심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번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미리 시간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오늘 몇 시에 합니다. 교묘하게 그 전까지 국회에 있던 의원들이 스물스물 없어져 버립니다. 가보면 나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둘이 앉아있게 됩니다. 그럼 성원 미달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근본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의 진행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음모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 법을 이용해서 전 국민의 친일파, 전 국토의 투쟁 안전화, 전 인민의 오락 대상화 등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음모가 존재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1만 명설, 3만 명설, 10만 명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급에 따른 당연직 반민족 행위자 혐의 대상은 한 3천 명 정도. 제2조 제10호에서 최종 법안 수정을 거치자 25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는 7개 항이 삭제되고 그 내용 또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장교가 이 중요한 뭐고 계급이? 밤 12시 가까이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언론은 빼자. 뭐 이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지 않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사 편수에 관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적지 않은 반민족적인 행위가 있는데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호상이나 품격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대상인데 어쨌든 16대 국회에서 협상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 의원이 회의를 하면서 첨삭을 했던 법안 내용입니다. 왜 현재 법안이 누더기 법안, 친일 보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저희들이 그 많이 타협을 했죠.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하겠다. 발의를 선포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지 6개월. 드디어 법안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성과였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었죠. 반민특위 48년도에 무산된 이후에 그 몇 년 만입니까 이게? 56년 만에 그나마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기쁨이 하나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도대체 법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하는 그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그날은
이 법사위 끝나고 멍하니 혼자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이게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동시에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누더기 법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즉각 60여 개 시민단체가 개정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역사 위에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대단히 아주 우리 민족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치며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과거 청산이라는 대의에 정쟁이 끼어들고 있어 17대 국회도 낙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런 개정안은 좀 논의되기조차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그런가요? 우리 한나라당 입장은 그 반대입니다. 아,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예. 기존에 통과된 법을 먼저 시행해라. 시행하라. 개정안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야당의 공격을 아니다라고 맞받아치던 여당. 그러나 여당 최고위원한테서 뜻밖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은 친일 진상 규명에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털끝만한 비중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정 그렇게 그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 친일 진상 규명에서 빼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여당이나 야당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50년 숙제에 대한 그 우리 시민들, 민주 시민들이 이 민족사의 정동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법안을 계약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다. 역사에서 성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특정 인물을 미리 배제하고 조사한다는 자체는 마치 거대한 뚝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 자그마한 구멍을 뚫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뚝 전체가 무너지듯이 이 법안 자체가 갖는 역사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됐을 때 기꺼이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은 것은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금 막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또 한 번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질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어떻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날 그 과거를 분명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사의 그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다는 정말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작업입니다. 해방 후 60년이나 지난 지금 왜 과거 역사를 다시 들추어서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대로 해방 후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권력을 장악해온 나라에서 어떻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948년 반민특위 해산으로 뒤로 미뤄졌던 민족사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역사의 청산이 아니라 정리 수준에 불과한 이런 정도도 제대로 못한 데서야 어디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